근데 말이야, 보고서 점수가 형편없던데. 우리 데이트가 맨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너무 일상적이었던 걸까? 차라리 어제 그 일이 빨리 터져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썼다면. 혜성아, 과제에 그런 투머치 스토리텔링 필요 없어. 왜? 살 만큼 살았지만 그런 경험은 정말이지. 처음 믿는 일이었는데? 처음? 근데 너 되게 무겁더라. 허리 아파 죽는 줄. 허리. 저 혜성아, 내가 책임질게. 응? 네가 원하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진다고 내가. 성적 잘 안 나온 거 말하나? 됐어. 이게 누구 한 사람 잘못도 아닌데 뭐. 그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니. 그러면 이 서로 합의하에.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잖아. 그리고 내 기준은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니오. 그래? 못하진 않았어? 다행이다. 야, 허와 일진 커플 싫어? 이응, 이응. 보림이랑 재현. 좋겠다. 커플 되면 기말 폭망이도 무조건 A뿔이잖아요. 응? 도재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 커플 수업 자체가 이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해잖아. 그래서 이 연인 실습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 이해해서 커플이 되면 무조건 A뿔을 주시더라고. 그럼 우리도 사귀자. 그래, 사귀. 어? 책임진다며. 당연하지. 그럼 사귀는 거다. 고백은 네가 먼저 한 걸로 하고, 오케이? iQIYI, strange name, amazing shows. iQIYI.